안녕하세요. 저는 공간 전략 디자인으로 일하고 있는 종팀 디자인 스튜디오의 김종환입니다. 공간을 단순히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넘어서 공간의 철학 그리고 공간의 전체적인 아우라까지 디렉팅을 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는 디자이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단순했는데요. 중학교 때 MBC에서 했던 러브하우스 때문에 이 꿈을 바로 꾸게 됐고 그분들이 그 공간을 받았을 때 그 표정에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매개체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오피스 공간 전체 설계를 맡아서 디렉팅했던 업무가 가장 최근 거에서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더 쿨리스트 호텔도 20대, 30대 타겟의 색감을 좀 많이 쓴 통통 튀는 색깔의 호텔도 기억에 많이 남았고 또 굉장히 한국적인 작업을 했던 활명이라는 브랜드 또 설화수 스파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좀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공간에는 좀 여러 가지 제 취향이 조금은 무그러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제일 좋아하는 오브제인데 야도르에서 나오는 하이메이언의 작품이긴 한데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밌는 작품이어가지고 앉아서 좀 자주 보면서 영감을 받고 이거는 뭐 마라케시에서 뜨거운 물 부으면 귀신이 날아간다는 속설이 있어서 호텔에서 뜨거운 물 붓고 갖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이걸 보면은 마라케시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 그때 봤던 색감들 그때 봤던 디자인들 여러 영감들이 다 떠오르면서 저의 여기가 일기장 같은 친구들입니다. 저는 좀 새로운 공간을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방향성을 잃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저희 스튜디오에 디자인을 보러 오신 분들이 방향성을 잃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특히 요즘 클라이언트 분들이 막 너무 많은 핀터레스트와 너무 많은 SNS를 보고 이것처럼 해주세요라는 그게 싫어가지고 좀 다 잊고 오세요라는 마인드로 새로운 경험을 좀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좀 저렇게 재밌게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곳에 현장 디자인 감리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동수단 이상의 그 가치를 조금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을 보면서 영감을 얻을 때도 있고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적절한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차를 딱 받아봤을 때 밟을 때 그 속도감이라든지 반응 속도도 좀 늦을 거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차 받고 나서 밟아볼 기회가 있어서 이제 밟았는데 확실하게 나가는 이 구동력에서 내가 오해였구나라는 걸 다시 느꼈고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주행감 또한 너무 좋은 서스펜션과 좋은 승차감을 갖고 있는 차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EV9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이다 보니까 조용하다 이야기를 진짜 실제로 타봤을 때 청각으로 오는 그 경험에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가 설계한 도면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선택된 마감재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도면대로 했지만 또 현장에서 보면서 좀 수정할 사항들이 있는지
계속 응대하고 변경하면서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동킴 디자인 스튜디오. 디자인이라는 업무는 야근도 많고 아시다시피 휴가의 일수가 너무 제한적이고 근데 디자이너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게 야근은 많고 휴가가 적다는 게 조금 안 되겠다 해서 다 같이 놀자 그냥 회사를 문을 닫아버렸죠. 혼자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디자인 업무들 저희 팀원들이 저한테 패스해놓은 일들 그거를 제가 이제 손으로 다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평일에는 못해서 그거를 조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저희 리빙 프로젝트 관련해서 가구 좀 보러 갈 예정이고 그 가구 보고 난 다음에는 타일 이랑 그 인테리어 마감 재진 보러 갈 예정입니다. 메스감도 있고 남성적이라고 굉장히 느껴졌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라이팅 부분에 있는 별자리 부분도 좀 과감하게 느껴지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졌었고 세심하게 느껴지는 곡선이랑 직선이 부딪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프리미엄한 디테일을 살렸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주 운전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자주 볼 일도 많고 또 공조기를 바꿀 일도 많은데 이 중간에 디스플레이가 위치함으로써 운전 중에도 손쉽게 터치 스크린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잉여 공간 자체도 좀 이렇게 널찍하게 뚫려져 있고 넓어 보여서 좀 못 봤던 구성의 차량 인테리어라고 저는 느껴져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독특한 아트피스 위주의 좀 형태들을 갖고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고 좀 국내에서 보기 힘든 좀 쉐입들의 가구들이라든지 조금 유니크한 가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가장 즐겨 찾는 가구 매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가구는 피에르 오구스틴 로즈라는 그 디자이너의 가구들인데요. 저희가 자주 사용하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구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조금 더 폭신하고 부드러워서 따뜻한 공간에 좀 매력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타일을 다 볼 수도 있고 또 좌측으로 가면 건축 마감재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서 자주 들리는 곳입니다. 이런 건축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좀 가구와 다르게 전반적인 그 얼굴을 결정하는 마감재다 보니까 조금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이고 좀 과감한 선택보다는 좀 오래 갈 수 있고 좀 질리지 않고 좀 시간이 지나도 잘 늙어갈 수 있는 소재를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미팅을 나갈 때 특히 현장 같은 데 갈 때 시팅 시스템들을 로테이션 시켜서 단순히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제 3의 오피스가 생겨서 역시 프리미엄을 좀 챙긴 그야만의 독창성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불필요하게 남는 소재들이 있고 공사가 끝나면 그 소재들이 버려지는 게 조금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고 고민거리였는데 친환경에 대한 그런 고민을 또 해소하자라는 목적에서 남은 소재들을 이용을 했고 또 어려운 주변 환경들을 좀 고쳐주자라는 프로젝트로 매년 한 가정씩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패브릭 소재들도 친환경 소재들이 너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유리부터 뭐 다양한 소재들이 이미 친환경으로 개발이 되어서 시작되고 있는 추세이고 차의 그 마감재를 봤을 때도 기아가 빠르구나 역시 발맞춰 같이 걸어가고 있구나를 좀 느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 공간을 아우르는 그런 마케팅 요소라든지 공간의 디렉팅을 좀 봐주고 있다면
공간을 좀 넘어서 좀 다양한 분야의 좀 디렉팅 업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저 말고도 같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회사이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빛을 봤으면 하는 게 제 가장 큰 목적이고, 크리에이터 디렉팅을 잘하는 집단이 되는 거를 목표로 좀 기획력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